안녕하세요. 장의모입니다. 오늘은요, 달래장전을 한번 해볼게요. 달래에다가요, 고추장을 넣고 해서 빨갛게 전을 한번 해볼 텐데요. 자, 달래는 양은요, 뭐 한 이 정도? 자, 이 정도입니다. 이게 그람으로는 한 300g 정도 나갈 것 같습니다. 먼저 여기다가요, 반죽부터 할게요. 이런 식으로 뜰게요, 밀가루를. 6스푼 떴습니다. 그리고는 요거 전분이거든요. 근데 부침가루 있으면 그냥 그거 하나로는 다 해결돼요. 저는 부침가루 아니고 그냥 밀가루라서 전분가루를 이렇게 두 개만 넣습니다. 간은 바로 이 고추장입니다. 자, 이 고추장 한 스푼 넣어주시고요. 또 요 자체의 간을 조금 더 입에 맞게 하고 싶으면은 소금을 약간만, 많이 넣지 마시고요. 약간만 더 넣겠습니다. 반죽은요, 물로, 맹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혹시 멸치육수 있으면 멸치육수 하셔도 됩니다. 어느 쪽이든 원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물을 먼저 한번 넣고, 만약에 부침가루 있다면은 부침가루에다가 고추장만 넣고 이렇게 물로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물이랑 멸치육수를 조금 섞어서 할게요. 좀 쭈르르 흐르도록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하면은 농도가 더 연하면 더 바삭거리고요. 농도가 진하면 좀 덜 바삭거립니다. 달래를 한번 잘라보는데요. 시골에서 직접 이렇게 캐는 달래라서 이렇게 굵은 게 있거든요. 굵은 거는 이렇게 반 잘라주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칼로 이렇게 눌러주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기니까 이렇게 잘라줄게요. 청양고추도 한 두세 개 넣어주겠습니다. 매우면 조금 넣으시고요. 여러분 오늘 저처럼 많이 매운 거 아니면 이렇게 넉넉히 넣어드립니다. 이게 전 부치실 때 기름을 이렇게 요만큼만 넣어도 돼요. 근데 바삭거림을 원하시면 기름을 조금 더 넉넉하게 넣으셔야지 이게 자글자글하면서 아주 바삭한 맛이 되거든요. 밑에 면이 완전히 노릇하게 잘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요, 뒤집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뒤집어 주세요. 이렇게. 여기가 겉이 바삭바삭하게 지금 잘 굽혔거든요. 이렇게 기름이 자글자글 하면서 바삭하게 굽혀주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바삭하고 이렇게 굽힙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끓여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 됐습니다. 이렇게 양념이 다 되어있으면 이렇게 간장은요, 깔끔하게 그냥 간장만 이렇게 내놓으시면 돼요. 다른 양념 필요 없고 간장에다가 참기름만 조금 떼어서 내놔도 되는데요. 드실 때는 그냥 가위로 이렇게 몇 번 달래장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를 한번 먹어서요, 소리만 들려드릴게요. 겉은 굉장히 바삭하고요, 매콤하면서 간도 딱 됐고 맛있습니다.